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산촌 지역의 폐교는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유지 발전 가능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성공 사례로는 행복 나눔 제비 둥지 건립 사업을 통해 전입학 학생수 증가로 연결된 괴산 백봉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교 재산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시켜 평생 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 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교육청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필요한 폐교 재산은 매각하고 향후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교육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곳은 즉각 예산을 투입해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폐교 재산 활용의 다변화는 지역사회의 현실 처방은 물론 미래 예방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